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옛 기무부대 관사를 재생한 춘천예술촌. 지난해 6월 지역의 예술가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됐는데요. 8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여기 예술촌에 함께 입주한 10명의 작가들이 각자 이제 서로 다른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작가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삶을 통해서 배울 점들도 많아서 작가의 성장을 위해서는 더더욱이나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따로 작업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창작에 오롯이 집중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안정적인 창작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예술촌에 들어와서 좀 더 공간이 넓어져서 작업 사이즈도 더 커지고 뭔가 도자기나 이런 것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춘천예술촌 입주 작가들의 첫 결과 보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겨울 속 미리 봄의 기운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인데요. 10명의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개성 가득한 작품 200여 점을 내놨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춘천예술촌 1기 입주 작가전 결과 보고전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상춘 10곡이라는 전시 제목에는 10명의 작가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화부터 서양화, 사진,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세계를 한자리에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만나볼까요? 홍준호 작가는 평소에 촬영한 이미지나 채집한 아카이브 이미지에 회화적 변주를 시도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송신규 작가는 천의 알료를 문지르고 덧칠하고 긁어내는 과정을 통해 어릴 적 경험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춘천을 어떻게 보면 다시 옮겨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춘 10곡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제가 차갑게 느꼈던 그 고향을 다시 따뜻하게 맞이하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전시회에서는 도슨트의 작품 설명 외에도 관객들이 직접 작가들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도 개최됐습니다. 봄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작과 봄과 어떤 그런 주제를 담고 있어서 저도 뭔가 올 한 해 뭐 어떻게 좀 계획을 해봐야 되겠다. 아까 보면서도 저도 생각을 해봤고 또 이분들이 앞으로는 또 어떤 작업을 해나가실지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해 얻어진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경험케 하는 전시회로 찾아왔습니다. 춘천예술전 1기 입주 작가들의 상춘 10곡. 미리 다가올 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